불법 집회 열겠다는 전광훈, 국민 고통 안 보이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당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이 15일 광복절 대규모 집회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주최 쪽은 참가자들이 2m 거리를 유지한 채 1인 걷기 대회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지만 경찰은 다수가 참여하는 변형된 1인 시위도 불법 집회에 해당한다며 원천 봉쇄 입장을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전 목사는 지난해 광복절에도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어긴 채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해 코로나19 2차 유행을 촉발했다는 비판을 산바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대규모 불법 집회는 철회해야 마땅하다. 국민혁명당은 10일 광복절을 맞아 문재인 탄핵 1인 국민 걷기 운동을 하기로 했다. 하며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한 상태에서 거리두기 2m 간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집회를 불허하자 걷기 대회 형식을 빌려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이런 변형된 1인 시위도 대규모 집회에 해당한다고 비판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집회가 금지되므로 1인 걷기 대회도 불법이라는 얘기다. 전 목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방역수칙을 어겼다. 지난해 광복절 집회 때는 자신이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이미 수십 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집회에 참석하는가 하면 교인들에게도 집회에 참석하도록 독려했다. 지난달에는 4단계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해 서울시로부터 운영 중단 처분을 받았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집회와 시위 등 집단 행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꼼수를 써가면서까지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